디란에 처음 오셨죠? 네, 처음입니다. 네, 우리 인사와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싱어송라이터 유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디란의 관객, 우리 형님 관객 여러분들께서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? 처음 찾아주셨는데. 너무 저 전날에 잠을 예. 잘 못 잤어요.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잘 못 잤고 제가 또 울산에 인연이 또 굉장히 깊거든요. 어떻게 깊어요 여기랑? 제가 예. 그 일단 고향이 경상남도 진주예요. 아, 뭐 거의 한 동네 사람이네요. 그렇죠. 맞추자고 이렇게 좀 꽤 맞추자고. 아. 예, 진주 바로 한 시간 내에 있습니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울산은 자주 와봤었어요? 자주 왔었어요. 몇 번 왔어가지고 네. 또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. 네. 울산 도착했는데 또 이제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러 이렇게 울산에 오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들었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지금은 거처가 서울에 있죠? 네, 그렇죠. 함께 네, 오셨습니다. 네. 첫 번째 곡 모르는 편이 나을 텐데인데요. 제목부터 가사가 굉장히 좀 20대, 요즘에 MZ세대, 저번 주에 MZ라고 했다가 제가 망신당했었는데 네.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MZ라고 해도 뭐라고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. 네, MZ세대 어떤 그 트렌드한 사랑? 풋풋한 사랑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혹시 예, 모르는 편이 나을 텐데 요 이 노래가 경험담인가요? 네. 모르는 편이 나을 텐데요는 일단은 짝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곡이고요. 내 마음을 너가 모르는 게 나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제. 제가 이 곡은 좀 상상을 하면서 썼습니다. 상상을? 제 경험담은 잘 피해가네요. 아니고 제 경험담은 아니고 이제 친구 관계인 두 남녀가 이제 한 명이 이제 다른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 친구 관계를 이제 피해가지 않고 계속 이 짝사랑을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담은 곡이에요. 예. 네. 나이가 이번에 어떻게 되세요? 저는 97년생입니다. 그러면 나랑 20살 차이가 나는 거야? 근데 97년생이시면 앞으로도 경험담으로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. 네, 뭐, 네, 나 그거 굳이 네 다음에 상상 아니어도 네, 많은 사랑 하시기 바래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에 신인 보이그룹 루네이트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 와일드 하트의 가사를 쓰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발라드 노래, 그렇죠. 사랑 노래를 내 노래를 가사로 쓰다가 또 아이돌 그룹 이렇게 가사를 쓰면 어떤 게 달라요? 일단은 제 곡을 쓰는 거는 정말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 정말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좀 술술 풀어내갈 수 있는데 아이돌 곡은 이제 작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좀 뭔가 입에 잘 붙는 혹은 이 아이돌의 색깔을 확실하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가사들. 그렇죠. 네, 뭔가 영어도 쓰게 되고 원래 제 곡에는 영어를 쓰지 않거든요. 저의 철칙이에요. 영어를 쓰지 않는데 이제 영어도 써야 하고 뭐 한국어 가사도 이제 발음이 착하고 달라붙는. 그렇죠. 네. 굉장히 그런 곡들을 네. 그런 가사들을 써야 해서 좀 재밌는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. 했고요. 예전에 그 제 노래도 비롯하여 뭐 그 10미닛 썼던 거 메이비 씨가 작사도 잘하고 또 가수로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메이비 씨 알아요? 유별 씨? 너무 알죠. 앞으로도 또 메이비 씨 이상 가는 또 작사가 겸 그쵸. 또 가수가 또 되고 싶은 마음도 꿈입니다. 있나요? 그래요. 유별난 꿈을 갖고 계시네요. 유별 씨랑. 자,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내 노래를 내가 만들고 뭐 짓고 음악도 짓고 가사를 지을 땐 내 생각을 잘 전달하면 되니까. 맞아요. 근데 아무래도 뭐 아이돌 그룹의 어떤 의뢰를 받았을 땐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또 뭐 성패가 중요하니까 산업적으로 그렇죠.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도 받아야 하니까 또 네. 그런 게 다를 것 같은데 두 부분 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루네이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아이고 루네이트. 네. 네. 보이 그룹과 함께 하셨다고요. 네, 그렇죠. 네, 더 신경 많이 쓰셨겠네요. 자, 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 유별 씨의 신곡이 나온다고 해요. 근데 또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.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이라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번 선보여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때요? 네. 네.
곡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예. 네, 곡 제목은 책갈피라는 곡이고요. 책갈피라는 곡은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. 예, 제 경험담인데 밤에 이제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렇게 책을 보려고 폈다가 도저히 이 어지러운 마음 때문에 책의 글씨조차도 읽히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. 이제 그때 책이 어려웠던 건 아니죠? 그랬던 거 주로 우리는 책이 어려우면 자거든요. 네, 머리가 복잡해지고 네. 이제 평범하게 이제 읽었던 책조차도 마음이 너무 어지러우면은 이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어두움에 점점 더 잠식되어 가는 것만 같았던 경험을 담아서 쓴 곡입니다. 아, 그래요. 아니, 그래서 그런 것도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을 때 네, 책갈피를 맞습니다. 꽂고 덮으라고 빨리. 그래서 책갈피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그래요. 20년 차 그 후배 옆에 있으려니까 나도 별별 말을 다 나 아저씨가 뭐 어쩌고 나오고 뭐 별별 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좀 약간 그 충격 20-20살 차이가 난다라는 충격이 조금 많이 제가 지금도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. 정신적인. 와 그렇군요. 그냥 너무 동안이셔서 전혀 아 너무 동안이세요.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이제 후배들이 누가 부르면 아이고 선생님 뭐 선생님이냐 그냥 선배님이나 형이라고 하라고 오빠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슬슬 선생님 들을 소리 들을 나이가 된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현실감이 옵니다. 아, 정말 유별 씨 혹시 이름이 네. 아까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본명 혹은 활동명이에요? 활동명입니다. 활동명이에요. 아, 본명 혹시 실례하지만 물어봐도 돼요? 유별이라는 이름. 본명은 네, 따로 있고요. 따로 있고요. 네. 그거 좀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말을 하면 재밌나 보네요.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. 얘기를 네. 안 하는 이유는. 네, 네.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네, 괜찮습니다. 네. 네, 네. 유별이라고 꼭 유별나게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? 네. 이제 딱 하고 이름을 좀 기억하기 쉽게 좀 지은 것도 있고요. 유난히 빛나는 별이 되라라는 뜻도 담았습니다. 그래요. 나 같으면 그냥 재미나게 그냥 성격이 좀 유별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유별이라고 지었습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들어봤죠? 아, 그럼요. 그리고 없는 얘기는 안 나온다니까. 아, 그렇죠. 근데 아무래도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무언가를 바라보는 또 무언가를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다른 분보다 섬세하고 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좀 예민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아무래도 대화를 하다가도 어찌 보면 가사를 자꾸 쓰다 보니까 남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이야기들 좀 더 예민하게 보지 않아요? 맞아요. 뭔가 대화를 하다가 네. 이제 반짝하고 떠오르는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게 있으면은 혼자서 막 적고 천상 작사가네. 정말 천상 작사가네. 아, 그 순간에 그냥 다 즐기질 못하고 또 아이디어나 내 음악에 맞아요. 또 누군가에게 글을 선사할 때 쓰는 또 도구로 쓰는구나. 아주 좋습니다. 그래요. 데뷔 7년 차가 올해 됐다는데 지금 MZ세대로서 또 한창 꿈을 갖고 나아가는 그 젊은이로서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?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.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. 중간중간에 물론 힘든 일도 있고 내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다 경험이고 저의 경험치라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네. 하려고 합니다. 건강한 지금 시간을 네. 20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뭐 목표나 계획 알려주세요. 네.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또 다양한 공연이나 콘텐츠로 이제 관객분들 또 대중분들께 찾아뵐 예정이에요. 네. 앞으로도 유별 이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유, 귤안에서도 자주 뵈요. 감사합니다. 네, 유별 양의 책갈피 들으면서 저는 들어가서 마음의 갈피를 좀 잡고 있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